Halo, apa kabar? Saya Mutia dari Indonesia.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티아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소명대학교에서 신문 방송학과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인도네시아 민요는 바로 봉하완 솔로입니다. 봉하완 솔로는 중부 자바의 솔로시에 있는 봉하완강에서 영감을 받는 곡입니다. 이 곡은 가사와 음악이 아주 단순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사람들도 많이 부르셨던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봉하완 솔로에 대한 의미를 듣고 있기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추억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 앙클룸을 통해 선생님과 우리 반 함께 봉하완 솔로 노래를 아름답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요와 국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제 희망입니다. 국악으로 만나는 아시안 음악, 아시안 시나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